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릎과 사타구니 통증인데 원인은 허리디스크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문제가 척추가 아프지 않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 무릎이 아프다든지 그 고관절 사타구니 쪽이 아프면은 어디 문제를 감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고. 걸을 때 양반 다리때 사타구니 통증이 있다면 이런 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반 다리 하고 있을 때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고 뭐 이럴 때는 대퇴골두의 괴사란 질병을 의심해 봐야 되고, 인자는 이제 과도한 음주나 스테로이드, 30, 40대 젊은층에 나타나고, 이제 대퇴골두의 혈류가 차단돼서 괴사가 시작되고, 그 압력이 가해지고 붕괴가 생기면서 고관절 기능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골반 자체에 통증도 있고, 뭐 가끔 어떤 분들은 무릎까지 연결되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퇴골두는 이제 과도한 음주와 스테로이드 그리고 루포스 같은 류마티스 관련 질환이 이제 위험 요인이고요. 통증이 한 1, 2주 이상 이어지면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 무릎이나 허벅지 안쪽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반다리 특히나 자세를 할 경우 이제 힘든 경우는 고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해 봐야 되고, 허벅지 한쪽 굵기가 상대적으로 가는 경우도 고관절 건강에 보내는 이상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치료법은 수술이죠. 그래서 괴사 범위가 넓다면은 고관절 전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을 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음주량을 줄이고 쪼그려 앉는 자세라든지 다리 꽂는 자세, 양반다리 같은 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입니다. 헬스케어란 신문의 기사고, 무릎과 사타구니 통증인데 원인은 허리디스크. 아까하고 좀 다르죠.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이 무릎과 사타구니 통증이 허리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과 허벅지가 저리듯 아프다. 이런 경우 이제 상부 요추 디스크. 그러니까 허리가 이제 보통 4, 5번, 5, 6번이 이제 제일 많이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위쪽 마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무릎과 허리 통증을 의심해 볼수 있고요. 허리 디스크의 그 대부분이 아닌 이제 10% 차지하는 상부 요추 디스크는 발병률이 낮으나 뭐 2, 3번 사이, 3, 4번 사이 디스크 탈출하면은 무릎과 허벅지 담당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허벅지 앞쪽 그리고 옆쪽에 감각 신경이 눌려서 허벅지의 저림 또는 이상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이 대퇴신경 쪽으로는 무릎 부위가 저리거나 아프고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진단이 뭐 늦어지면 이제 뭐 무선이 써놨는데, 허벅지 감각 장애 및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상부 요추가 파열되면은 인근에 있는 척추의 마지막 부위인 그 척수 원뿔에 문제가 생겨서 더욱 주의가 요한다라고 했고, 평소 이제 어깨랑 상체를 피는 운동을 통해서 경추, 흉추, 요추의 척추 전체 스트레칭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면은, 이게 더마통 표제신경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추 1번 신경이 눌리면 고관절과 사타구니, 2, 3번은 앞쪽과 안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제가 좌측 그림에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요추 1번, 2번과 3번은 사타구니 허벅다리 앞쪽입니다. 그래서 앞쪽과 사타구니 대퇴고 안쪽에 신경이 눌리면은 이제 상위 요추의 병변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신경이 눌렸는지 이런 표제신경 분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예후 및 증상을 예견해 볼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타구니와 무릎에 통증이 있더라도 허리에 문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관절과 허리를 같이 평가해 보는 것이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릎과 사타구니 통증인데 원인은 허리 디스크? 고관절과 허리를 같이 이제 감별해야 보다 빠른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